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중국어 어법 한정어 편그두 번째 시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정어는 저번 시간에 우리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정어는 뭐뭐 있다고 했죠? 제한성 한정어와 묘사성 한정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한성 한정어, 묘사성 한정어. 이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순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한성 한정어, 수량사, 묘사성 한정어, 그 다음에 바이샤우드, 명사. 이 순서가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바로 한정어에서 쓰이는 구조조사. 구조조사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뭐 있죠? 더, 더, 아이고, 이거 쓸수 있네, 여러분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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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더죠? 무슨 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샤오더, 두예더, 쑝런더. 그렇죠. 바이샤오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정어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예더는 상어에서 쓰이죠. 그 다음에 쑝런더는 보어에서 쓰입니다. 오늘 그첫 번째 더, 바이샤오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정어에서는 바이샤오더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정어와 더, 무슨 더죠? 바이샤오더입니다. 바이샤오더. 자, 볼까요? 바이샤오더라 그러죠. 이걸 왜 바이샤오더라 그러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글자가 뭐죠? 바이죠. 뒤에는 뭐죠? 샤오. 그래서 바이샤오더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두에더는요? 두, 그렇죠. 두, 그렇죠. 두. 그 다음에 예, 그렇죠. 두에더. 수왕런더는 뭐죠? 런지팡이 두 개라 해서 수왕쌍이죠. 수왕런더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샤오더를 쓰지 않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샤오더를 쓰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이름절 형용사일 때는 바이샤오더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절 형용사가 뭐죠?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글자 형용사들에는 바이샤오더를 쓰지 않는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这是个好办法. 무슨 말이죠? 이것은 好办法. 무슨 말이죠? 좋은 방법이야. 여기 이렇게 바이샤오더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这是个好的办法. 이렇게 말안 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름절 형용사 굉장히 어색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샤오더를 넣지 않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我买好手机. 나는 좋은 전화기를 샀어. 我买好手机 이렇게 하죠. 我买好的手机 이렇게 말안 한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직업, 재료, 비유, 고유 명사에는 바이샤오더를 쓰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想成为中文老师. 나는 중국어 선생이 되고 싶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원 바로 직업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我们都准备考北京大学。우리는 모두 北京대학의시험보는것을준비하고 있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北京大学 이건 바로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이샤오더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바이샤오더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베이징드 다쉐. 무슨 말이죠? 베이징에 있는 대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베이징 대학이 아니고, 베이징 대학도 포함이 되겠죠? 베이징 대학이 아니고, 베이징에 있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뜻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원마이 뿌리 베이. 무슨 말이죠? 나는 유리컵을 판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재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질. 바로 컵의 재질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렇게 직업, 재료, 비유, 고유 명사일 때도 역시 바이샤오더를 쓰지 않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와 양사가 있을 때, 지시대명사와 양사가 있을 때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我尝过那道菜 무슨 말이죠? 나는 저 음식을, 저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나 지시대명사와 차이에 바로 요리에 대한 양사 따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가 왔죠. 이렇게 지시대명사 양사가 왔을 때는 나 따오더 차이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니쭈나쭈로마 무슨 말이죠? 너는 저 건물에 사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나쭈어로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시대명사와 양사가 있을 때는 바이샤우더를 쓰지 않는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한성 수량사일 때는 바이샤우더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제한성 수량사가 뭐죠? 수사와 양사가 합쳐진 걸 수량사라고 합니다. 제한성 수량사에서는 바이샤우더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묘사성 수량사에서는 바이샤우더를 쓸수 있다는 거겠죠.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我上六节课 무슨 말이죠? 나는 6교시의 수업을 들어. 나는 6시간의 수업을 들어. 이렇게 되겠죠? 我吃两碗米饭 무슨 말이죠? 나는 밥두 그릇을 먹어. 맞죠? 이런 식으로 지금 류지에와 량완은 바로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을 제한해 줄 때는 바이샤우더를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음절 형용사일 때는 바이샤우더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음절 형용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바이샤우더를 써줍니다. 그런데 일부 명사와 고정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이음절 형용사가 명사와 고정 결합됐을 때는 생략해도 된다. 아시겠죠? 자, 볼까요? 富裕的生活 다 됩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생활이죠. 伟大的人物 혹은 伟大人物 바로 위대한 인물. 그렇죠. 이럴 때는 바이샤우더를 생략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단체, 인간관계, 방위 등을 수식할 경우에는 더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워공스 진티엔 시우시 무슨 말이죠? 네, 우리 회사는 오늘 쉰다. 小明是我 朋友. 我东边有银行. 자, 우리 회사는 오늘 쉰다. 별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들? 我的公司 됩니다, 여러분들. 小明是我的朋友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을 때 我的公司, 我的朋友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략했을 때는 우리 회사, 나의 회사,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도 我的公司, 我的朋友 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조해 줄 때, 我的公司, 我的朋友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我的东边,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략 가능하죠. 그런데 东边 이 방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주어는 뭐죠? 我东边입니다, 여러분들. 我东边이 주어죠. 수라는 여, 목적어는 银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我东边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东边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중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심어. 바로 방위사가 중심어가 될 때는 이렇게 我东边 요 사이에는 바이샤우더를 생략 가능합니다. 반면에 东边이 중심어가 아니고 바로 뭐죠? 이렇게 한정으로 쓰였을 때는 방위사가 한정으로 쓰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바이샤우더를 넣어야 됩니다. 똥비엔더 공스 똥비엔더 쉐성 시 我的朋友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무조건 바이샤우더를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이음절 형용사일 때는 기본적으로 바이샤오더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시가 총명더 하이즈. 무슨 말이죠? 그는 총명한 학생이다. 또 빼볼까요? 타시가 총명 하이즈. 어색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볼까요? 원메이메이시 이거 크아이더 꾸니야. 무슨 말이죠? 내 메이메이, 내 여동생은 귀여운 소녀이다. 이런식 문장이죠. 보시면은 이거는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바로 소꾸냥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성이고 그 아이는 바로 묘사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음절 형용사일 때, 이음절 형용사일 때는 바이샤오더를 일반적으로 넣어준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습관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그냥 안 듣고 쓰던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표현을 습관적 표현이라는데, 그런 표현에서는 이렇게 뭐 생략 가능합니다. 왜? 생략하고 썼으니까. 이해가시죠? 파다, 꾸어자, 발달된 국가, 이런 식 표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부사와 형용사. 그 형용사라는 건 이름절 형용사를 얘기하겠죠. 이음절 형용사도 가능하겠지만 뭐 이름절, 이음절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부사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뭘 쓴다? 바이샤우더를 써준다. 아까 이름절 형용사가 왔을 때는 바이샤우더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사와 형용사가 왔을 때는 바이샤우더를 넣어준다. 읽어보겠습니다. 那是非常贵的手机. 그것은 매우 비싼 전화기야. 他说的是很好的办法. 무슨 말이죠? 그는, 그가 말한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사와 형용사가 왔을 때, 부사 형용사가 왔을 때는 바이샤오더를 넣어준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정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어에서 바이샤오더를 쓰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형용사 중첩일 때는 바이샤오더를 써준다. 형용사 중첩은 무슨 뜻이 있죠? 매우란 뜻이 있죠. 그래서 펴펴량량 이럴 때는 무슨 뜻이죠? 很漂亮의 뜻이죠, 여러분들. 很漂亮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중첩이 한정으로 왔을 때는 뭘 써준다? 바이샤오더를 무조건 써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带着漂漂亮亮的手表. 그는 매우 예쁜 시계를 차고 있다. 这里是安安静静的教室. 무슨 말이죠? 여기는 매우 조용한 교실이야. 형용사 중첩은 AABB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중첩은 AABB 형태입니다. 그래서 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漂漂亮亮, 안안静静은 무슨 뜻이죠? 很漂亮, 很安静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대명사. 대명사가 있을 때도 역시 바이샤우더를 쓰셔야 됩니다. 대명사가 한정으로 쓸 때는 바이샤우더를 써줘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이더 동우 점 쌀량. 무슨 말이죠? 누구의 룸메이트가 이렇게 착하니? 그렇죠. 세이라는 의문 대명사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동사가 왔을 때 혹은 각종 구가 왔을 땐 바이샤우더를 꼭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동사와 각종 구, 바로 문장과 이 명사 사이에 뭘 지어주는 거죠? 바로 경계를 지어주는 겁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까요? 자, 보실까요? 昨天我们看的电影真不错. 무슨 말이죠? 어제 우리가 본 영화는 真不错. 무슨 말이죠? 매우 좋아.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띠엔형이 주어죠. 수로는 부추어입니다. 자, 워먼, 자, 뭐, 이거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텐 워먼 칸더 띠엔형은 바로 한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이샤우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리면 뜻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 문장에서의 뜻은 뭐죠? 영화는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죠? 어제 우리가 본 영화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바이셔더가 만약에 빠졌을 때 번역해 볼까요? 조테 워먼 칸 띠에 0.9 주어. 이럴 때 주어는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 문장이 다 주어가 됩니다. 수라는 부주어가 계속되겠죠. 그럼 번역해 볼까요? 어제 우리가 영화를 본 것은 진짜 좋았어. 바로 뭡니까? 어제 우리가 영화를 그본그 동작, 그 행동들이 좋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문장이 뜻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这是我昨天买的面包. 이것은 내가 어제 산 빵이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이다 뭐죠? 면바오예요, 빵이에요. 어떤 빵이죠? 내가 어제 산 빵이다. 이런 식으로 한정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경계선, 바로 동사나 각종 문장들이 한정으로 쓰일 때는 뭘 써야 된다? 바이샤우더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묘사성 수량사일 때는 바이샤우더를 씁니다. 아까 제한성 수량사에는 바이샤우더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묘사성 수량사에는 바이샤우더를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묘사성 수량사 볼까요? 我有一个3岁的女儿. 나는 3살짜리 여자아이 한 명이 있어. 보시면은 주어, 수러, 목적어죠. 이렇게 목적어입니다, 이것은. 자, 보시면은 몇명 있죠? 한명 있다고 지금 이거는 제한을 나타내고 있죠. 딸의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좀요 산수이도 보십시오. 산수이도 보시면 수량사입니다. 근데 이 산수이는 뭘 나타내고 있죠? 딸이 얼마나인지. 이만한지, 이만한지, 산수입은 뭐한 이만 하겠죠, 여러분들. 요거 좀더 크겠죠. 그 정도, 바로 3살짜리 여자아이가, 바로 딸아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한성이고, 산수입은 묘사성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这是50块钱的咖啡. 이것은 커피야. 어떤 커피죠? 50원짜리 커피야. 오,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50원짜리 커피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만큼 커피의 값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그럼 이 커피가 더 비싸다고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바로 그 커피의 값어치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량사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한성 수량사는 바이샤우더를 쓰지 않고 묘사성 수량사는 바이샤우더를 써준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볼까요? 酸的喜欢东西我 답 나오셨죠, 여러분들? 我喜欢酸的东西.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 很我你的才能羡慕. 그렇죠, 답 나오셨죠? 그렇죠. 我很羡慕你的才能. 그렇죠, 나는 너의 재능이 너무 부러워.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最有名的他律师想当. 답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他想当最有名的律师. 무슨 말이죠? 그는 제일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한정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再见.